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승선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몇 차례나 말을 바꿨던 정부. 유족들은 내 가족이 그 배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김영백 씨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고 찾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오후 4시 50분경이나 경찰에서 전화 오니까 좀 어이가 없더만 진짜.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했던 구조 활동은 이태원에서도 반복됐습니다. 6시 34분에 전화가 와 112 상황실로 전화 왔으면은 30분이 아니라도 2시간 후라도 갔으면. 차가운 바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물었지만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몇 시에 이렇게 죽었고 어떻게 됐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왔다 했더니 다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다. 남은 가족들의 삶은 위태롭고 흔들리는 상황. 세월호도 이태원 참사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과 이렇게 몸이 머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붙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뭐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은 다녀야 되는 것이고. 유족들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